이게 예를 들어서 카센터 모르는데 가면은 타이어 교환하라고 네, 맞죠? 그 주변에서 그런 경우 있었죠? 네, 남동생이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이나 바람 빠지는 걸로? 그러니까 타이어는 타이어 가게로 오셔야 돼요. 카센터 가는 게 아니에요. 60만 원 두 번이나 했는데 이거 하나만 바꿔도 된다고요? 60만 원이야? 몇짝 다 나와. 아, 바람 빠지는 거 때문에? 만 원도 아니고 5천 원 받았죠, 맞죠? 네. 장난 아니죠? 60만 원을 제가 5천 원을 주셔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명함 왜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네. 그 친구분도 네. 주셔야죠. 60만 원 쓰셨던 바람 빠지는 걸 60만 원 쓰신 거잖아요. 네 짝 다 갈라 그랬다면서 카센터에서. 아 55만 원 갖고 뭐하지 이제? 59만 5천 원. 어 그렇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의판 가이드는 쉐보레 트랙스 1.6 디젤 아 1.5구나 쉐보레 트랙스 디젤을 타시는 차주님을 만났고요. 1년 6개월 정도 전에 중고차로 구매를 하셔서 현재 주행거리 3만 키로 타신 상태고 등급은 LTZ 옵션이 좋아요. 후방 카메라랑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타셨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타보시니까? 그때 처음에는 티볼리가 그때 한창 유행인 것 같아요. 아, 네, 장난 아니었죠. 제가 그때 그 차를 보러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차를 권해줬을 때 처음에는 아, 내가 왜 원하는 차를 안 보여주시고 이걸 보여주셔야 되지? 그랬는데 타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잘 권해주셨던 것 같아요. SUV 차량이 네. 그 높으니까 좀 시야 확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운전할 때 너무 편하고 네. 신차라서 이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때 이제 트랙스가 디자인을 끌리셨죠? 네, 되게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잘 빠져 있고 네. 밖에서 보면은 이제 소형 SUV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정도로 네, 좀 커 보이기도 네, 하고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쉐보레 트랙스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당시에 이 차량이 이제 주행거리도 좋고 이제 연식도 괜찮았고 가격대는 비슷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튼튼하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저랑 뵀을 때 얼마 전에 사고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천 쪽에 그래서 음주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이걸 타고 있었고 앞에 차가 삼성차였는데 사망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 차량을 탄 가해자가 굉장히 멀쩡했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이 차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고에서도 쉐보레 차들은 항상 튼튼함을 좀 입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량은 어차피 기술력은 거기서 거기 비슷하고 물론 기술력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쌍용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사실이 있거든요. 걔는 디자인이 예쁜데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감각에서 좀 떨어진 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예쁜 쓰레기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쓰레기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얘가 저는 둘 다 주행해봤을 때 얘가 좀 더 괜찮아서 저는 이걸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예. 저는 아주 만족하고 하셨다는 거죠? 아, 그 뉴질랜드에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차를 운행을 하셨어요? 네, 거기서 제가 차를 SUV로 배웠는데 네. 제 첫 차는 일본차거든요. 거긴 다 도요타일 거예요. 네, 도요타로 맞죠? 맞아요. 네.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가 마즈다. 마츠다. 네네네. 맞아, 일본 차, 뭐 닛산, 도요타, 마츠다 이런 차들이 많고 호주, 뉴질랜드 이쪽은 네. 세계적으로도 도요타가 많고요. 그때 차랑 비교했을 때는 어땠어요? 아, 이제 일본 차가 많으니까 네. 부품 교체가 되게 용이해서 아마 그쪽 차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주 소형 차여가지고 네. 이 차랑 비교하기에는 좀 아 조금만 차였어요? 예예, 쓰리도어 있었고 하나는 큐브 비슷한 차였는데 아. 둘 다 연비는 좋았고. 네. 그 차, 일본 차도 고장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 차도 지금 한 1년 반 탔는데 네. 뭐 고장 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아직 키로수가 또 3만 키로니까 네. 사실 고장 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디젤인데 보통 이제 요즘 디젤을 좀 싫어해요. 네. 왜냐면 진동, 소음 근데 못 느끼시죠 별로? 그거는 못 느끼죠. 네, 지금 제가 봐도 저는 아 내가 가솔린을 팔았나? 착각했어요. 아까 등록증 보니까 디젤 디젤 팔았네? 진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약한 거예요. 경미한 거고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1.6은 원래 배기량이 작을수록 더 소리가 크고 진동이 심한데 얘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되게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함도 없으실 것 같고 타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장점 있으셨어요? 다 좋았는데 이제 트렁크가 좀 아쉬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아주 작아요. 그거 그래도... 빼고는 주차하거나 막 이럴 경우 네. 이제 차가 작으니까 네. 그런 거 다 용이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차 안에 필요한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스피커라든지 네. 조명이라든지 발걸이면 신차에는 다 있는 거겠지만 네네. 오류조밀하게 다 편리하게 다. 아 그럼 옵션도 마음에 드셨어요? 네네 옵션도. 사실 쉐보레가 현대기아보다 옵션이 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게 현대기아 차를 사면 옵션이 더 좋아요. 물론 가격이 좀 올라가겠지만 근데 요 정도도 굉장히 그냥 만족하시고 부족함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열선은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들을 타보신 분들은 네네. 되게 만족감을 느끼시고 핸들에도 열선이 나오는 게 있어요. 따뜻해지는 거 거기까지는 아직 네 근데 안 써보셨으니까 불편함을 사실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어컨 있으니까 굳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히터 틀면 되고 운전을 이렇게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게 하진 않으시죠? 약간 SUV 같은 경우 시야 확보가 있으니까 집중 본능을 조금 땡기는 그런 감은 있는데 달리시는 막 편이세요? 세게 좋아하는데 그렇게는 안 달리죠. 좋아는 하세요, 하세요 네. 달리는 거를. 최근 정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엔진 오일 가일 때 네. 네, 그때 해주셨고 이제 오늘 이제 타이어 갈면서. 빵꾸 난 거. 네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심을 못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차를 신차를 사갖고 5년 동안 타면서 엔진오일을 한 번도 교환 안 하신 분도 봤고 정비 센터를 마음 편하게 가세요? 가고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네. 이제 워낙 주변에서 뭐 바가지를 썼네. 4달러. 원하지 않는 건데 네. 고치고 나서 이제 자기들한테 이제 청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안 고쳐도 되는 걸 고치고. 그렇죠. 그래서 믿고 아 이제 아 고쳐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네. 정말 고쳐야 될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 그래서 이제 가족이 소개시켜주는 아, 아버지 무조건. 갔던데, 뭐 남동생 갔던데 아.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잘 봐주시기를 바라는. 근데 그런 데서도 속이려고 하면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은 또 모르시는 게. 그렇죠. 뭐 엔진오일 같은 것도 갈 때 뭐 4만 원, 6만 원, 7만 원입니다. 어떤 하실래요? 아 그래요? 같은 경우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나요? 물어봤죠. 뭐가 좋은 네. 거예요? 아무래도 비싼 게 더 좋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한국에선 첫 차니까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7만 원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시겠네요. 사실 인터넷 동호회가 좀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동호회에서 이제 글 같은 거 질문하면은 답변을 좀 달아주는데 그리고 또 정말 이게 뭐 정말 이거에 뭐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좀 이상하게 우리 동호회에서는요 여성분이 글을 질문 올리면 잘 달아줘 남자분이 올리시는 것보다 네,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 물어보시고 네,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데다가 이제 글로 어차피 쓰는 거니까 정보 공유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알아보신 게 좋아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네. 글을 달면 아 그것도 모르나라고 무시당할 네,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데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약간 조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좋은 거거든요. 정보 공유의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동호회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하시면 좋아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정보 공유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글 올리셔갖고 예, 얻어가시면 좋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교환하는 표가 있어요. 네. 쉐보레 같은데 이제 센터에 가보시면 정기적으로 뭘 교환해라. 몇 킬로 때는 뭘 교환하고 브레이크 패드는 어느 이제 간격으로 교환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있어요. 표 같은 거 간단한 거. 검색만 해봐도 많으시거든요. 출력을 해서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제가 보이는 데다가. 그러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차계부 관리를 하시면은 이제 좋고, 그거를 교환할 때는 이제 인터넷에다 물어보시면서 답변을 얻는 방식을 쓰시면은 바가지 당하실 일도 없고, 이런 거 빵꾸난 것도 사실은. 예. 아, 좀 안타까운 게 아시는 분께서 저거 바람이 빠지는 증상으로 가니까 타이어를 네 짝을 다 교환해야 된다고. 물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알아요. 한 짝만 교환하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균형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타이어는 무조건 신경 써라. 다 교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겁나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차량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갈고 뭐 뒷바퀴로
좀 교환해 주세요까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쪽에서는 이제 하나는 새 거고 이렇게 하면은 밸런스도 안 맞고 요거는 뒤로 넣어봤자 안 되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다 갈았다고 하는데 뭐 초보인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멀쩡한 거를 이것까지 다 내버려가면서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은 여성분이라 내가 여자라서 좀 약간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 되게 불안해하시네요. 전문 영어도 잘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은 이제 인터넷 서칭으로 없애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래도 크게 불편 없이 이걸 잘 타고 계신 차주님과 여성분이 쉐보레 트랙스를 1년 6개월 타고 이 차는 어떤 차인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대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타이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000원에 변화지역 99,5,000원을 아끼신 고객님. 그리고 저거는 뜨거운 물만 부시면 됩니다. 펄펄 끓는 물을 그냥 부으세요. 아 스티커? 예, 네, 저거 스티커 펄펄 끓는 물 부시면 그냥 손으로 밀려요. 물 조금 한 30초 정도만 있으면.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 잘 타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정비하시는 거고 새 차도 가끔씩 좀 해주시는 거 차가 처음 많이 이사하느라고 아 이사하시나요? 예, 이사하느라고 네. 짐을 실어가지고 많이 좀 지저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고 안 나시고 잘 타신 네.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